너의 눈동자만 넘나 크게 보여. 안녕하세요, 한국 남자들의 동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에 왔습니다. 오랫동안 요즘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오랜만에 좀 지방으로 여행을 왔어요. 그래서 서울이 아닌 조금 다른 도시에서 좀 재미있게 놀면서 좀 구경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좀 스트레스도 좀 풀고요. 그럼 지금부터 대구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현대백화점인 것 같아요. 여기가 대구 현대백화점인 것 같은데 이 앞에 보면은 좀 재밌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 시설들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대구가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엄청 덥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 후라이가 있는다고. 바닥에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역시 이게 흔들려. 이건 짐벌이 있어야 돼. 동성로 갑시다. 동성로로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좋은 곳에 여행 왔는데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좀 단백질 보충할 수 있는 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되게 행사가 크네요. 그냥 대충 온 건데 행사가 되게 커요. 참석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볼거리가 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아까부터 여기 보는데 되게 외국인들이 많았거든요. 외국인들, 그러니까 특히 좀 러시아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러시아 말을 잘 들었는데 러시아 분들이 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알아볼까요? 외국인이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대구가 그 메디시티 대구에가지고 의료 관광을 선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러시아인들, 필리핀, 카자흐스탄 분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의료 수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고 의료 사고가 거의 없으며 시정부가 보증을 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굳이 한국어를 몰라도 여기 와서 되게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병원별로 담당 코디네이터들이 다 있고 저희 대구 의료관광진흥원에 각 병원별 통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 그분들을 또 심화 교육을 통해서 의료 통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그 코디네이터분들도 다 상주에 계시고 중국어 하시는 코디네이터분들도 전부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불편함 없이 바로 의료 통역하고 상담하고 수술하고 의학으로 승화하고 또 한의학의 실용화와 양성화를 공부하며 따뜻한 네, 저도 한의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다음 부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 구자재 전시회 관련 기업입니다. 여기 좀 VIP들이 좀 많이 오나 봐요. 유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나 봐요. 병실을 구경 중입니다. 갑자기 우연찮게 러시아 분들 투어하는데 제가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잘 몰라서 그냥 옆에서 이제 듣고만 있어요. 듣고 이제 같이 걸어 다니고만 있습니다. 이제 저희 외국 사람을 위한 곳이거든요. 지금 외국 사람 외국인만 따로 돼요? 외국인만 따로 들어와요. 여기. 네, 여기 지금은 좀 비어 있어요. 외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따로 들어오고 여기는 하루에 한국 돈으로 41만 원입니다. 얼마? 굉장히 싸죠. 41만 원. 날 지지 마요. 41만 원이에요?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이 100만원대가 제일 많아요. 이분들 오시면 개발의 장문권은 전화 가능하고요. 지리 중지에 3으로 돼 있어. 힘들다 안 보여. 아 근데 진짜 먹기 힘들다. 맛있다.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흙도 맛있어. 심지어 흙도 맛있어. 근데 맛있다 진짜. 근데 이거 퍼지지가 않는다는 거. 삽에 힘이 없네요. 여기가 서문시장, 야시장이라는 곳인데 되게 좀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되게 길거리 음식들을 서울에서 볼 수 없는 길거리 음식들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사장님들이 되게 친절하고 되게 재미있고 오랜만에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